자, 시작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환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악폐그 저기 뭐 33페이지 맨 밑에 있는 항고 보증금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항고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 걸고 해야 된다는 거. 장난치면 뺏어버린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환매 가보시면 34페이지 환매. 환매라는 건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 보시면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서 토지구획 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우리가 환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매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환매. 이거 환매. 자, 요거 환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돈을 빌리는 거야. 빌린 거.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자, 갑의 토지가 있으면 이거를 겉에서 보기엔 그냥 매매하고 매매대금 지급하고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부 관계에서는 얘가 얘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지금 돈을 빌리는데 그 빌리는 돈을 대금이라고, 매매대금으로 그냥 위장한 것 뿐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담보조로 을은 이걸 갖다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는 갑이 뭐 3년 안에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럼 3년 안에 돈을 들고 왔는데 을이 이걸 갖다 딴 데다 처분해버리면, 그 전에 처분을 해버리면 그걸 찾아올 길이 없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담보로 제공을 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뭔가 특약 조치를 취해놔야겠다 하는 게 환매 특약이에요. 환매 특약. 그래서 대개 우리가 환매하는 이유는 이거 다시 살 걸 왜 파냐 얘기지. 그렇죠?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 돈을 빌리는 것 때문에 이거를 매매 계약으로 하고 그러면서 환매 방식으로 다시 돌려갖고 하는 문제. 그래서 환매를 요때, 그래서 우리가 그 요거를 저당으로 저당이 아니라 요거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 다시 되돌려 사올 수 있는 특권, 환매 특권, 요거 환매 특약을 합니다. 그럴 때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용하는데, 대개 보면 부동산 같은 게 5년의 범위 안에서 환매권을 정할 수가 있는데,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 환매 특약을 하면 환매권자가 갑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그리고 이 내용을 등기해야 돼요. 이 물건에 대해서 환매권이 갑에게 있다는 걸 등기해야 돼. 그래야 갑이 나중에 환매권 행사했을 때 돌려받을 수, 이거 다른 데 가더라도 환매권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개 등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매매에 의한 갑에서 을로의 이전 등기와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계약과 이 환매 특약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아, 환매 특약 계약도 동시에 해야 돼.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의 계약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리고 등기 신청도 매매에 의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권자 갑으로 등기하는 이 내용이 동시에 돼야 되고,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로 우리가 주등기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환매 특약의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담보조로 이용하는 환매예요. 담보조로. 이게 있고, 지금 그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건 주로 환지 쪽의 얘기입니다. 환지. 요거는 토지 뭐 공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요. 개발 방식의 형태인데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개발지의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해 가지고 판다 얘기야. 개발 방식이.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토지를 소유권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놓고 개발한 다음에 거기 토지 주인들하고 개발해서 바뀐 물건하고 교환해 준다는 뜻이에요. 환지해 준다. 땅을 바꿔준다 이 뜻이야. 그러면 개발할 때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하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초기 투자금이 환지 방식 훨씬 적게 들어요. 수용 사용 방식은 뭐야? 토지를 수용해야 되잖아.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환지 방식은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놓고 환지해 주기로 약속하고 개발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야. 말 그대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거예요. 맞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 방식은 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호되고 있고요. 어쨌든 개발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거기서는 환매라는 개념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앞에서 경매 절차 설명한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경매 절차는 전부 다 이 민사집행법에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권리 얘기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권리 등 2편에 가보시면 8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권리 등 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싹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온 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쭉 하는 걸 말로만 이렇게 했으니까 붕 뜬단 말이에요. 뭔가 근거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근거로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틈틈이 나중에라도 찾아보시는데 그러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걸로. 자, 부동산 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채권과 물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경매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부동산 물권은 자,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채권은 당사자가 어떠한 종류의 채권을 만드는가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 법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당사자의 의사만 합치되면 돼요. 다만 뭐예요? 공소 양속에 반하는 이런 건 안 돼. 노예계약을 한다든가 이딴 건 안 되지. 그렇죠? 노예계약. 그런 건 안 돼요. 자, 그거 말고는 다 가능하다는 거야, 채권은. 그래서 법에서 따로 정해놓질 않아요. 이것만 해야 돼, 이게 아니야. 하지만 물권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좀. 물권은요, 이 물건에 붙어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유통되려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권리가 붙어있어야지 특정인만 알고 있는, 특정인 마음대로 만들어놓은 이런 물건이 붙어있으면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건 자체를 유통시키거나 이런 게 힘들어져요. 이런 문제 때문에 또한 물건 자체는요, 자 채권은 상대적인 권리라고 그랬잖아. 당사자들끼리만 문제되죠. 그렇죠? 그래서 배타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물권은요 배타적이에요.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놈 물권을 못 가져. 아시겠어요? 내가 소유권자이면서 쟤도 소유권자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배타적인 거기 때문에 그 물권 자체 내용이나 종류를 누군가 개인이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국가가 정해줘야 돼. 국가가. 그래서 물권은 국가가 정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 법률로서 정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물권은. 그럼 어느 법에 나와 있느냐? 민법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있다. 8개 나와 있고 그 외에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데도 나와 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매와 관계돼서 문제가 되는 물권은 주로 민법에 나와 있는 것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담보 가등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민법이 어떻게 생겼나 보시면 거기 개괄 해가지고 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요, 이 민자 백성 민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적어놓은 법이 민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권리관계에 있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재산권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신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양반 종놈이 있나요? 있어요? 금수저, 흙수저는 있던데.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평등사회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왜 신분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요. 집에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신분,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식이 되는 자격 이런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인 것들. 그래서요, 결국 국민들에게 이 일반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재산 문제와 이런 신분 문제예요. 그럼 우리 민법은 그런 걸 다뤄야겠죠. 그래서 재산 문제는 물권과 채권으로 다루고요. 신분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되느냐, 친족법. 그리고 상속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상속법. 이런 것들을 민법 안에 넣어놨어요. 상속법이란 법은 따로 없습니다. 민법의 상속 파트예요. 친족법이란 법은 따로 없어요. 민법의 친족 파트에 들어가요. 마치 채권법이란 법은 따로 없고 민법의 채권 파트이듯이 물권법은 따로 없어요. 민법의 물권 파트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각각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친족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이런 것 네 가지를 다 모아놓은 게 민법이에요. 물권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친족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이걸 다 규정해놓은 게 민법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내용을 규정하다 보니까 공통되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주로 뭐예요? 다 사람과 관계되는 얘기잖아. 즉, 권리 능력이 있는 자들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군데서 얘기하지, 네 군데 다 얘기하면 입 아프다. 그래서 총칙이라는 파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총칙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네 파트에서 나올 공통된 얘기들을 총칙에서 하죠. 하면서 우리가 경매나 이런 것들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거 물권이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물건을 어디서 규정하고 있느냐? 이 총칙 파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객체,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의 목적, 대상, 객체, 뭐라고 그랬어? 다 같은 말. 응? 행위라고 그랬잖아. 거의 99% 행위라고 그랬잖아.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 물권의 목적, 객체, 대상,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의 객체. 물건. 물권의 객체는 물건. 응? 물건. 허를 찔리신 게 또. 물건이 물권의 대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물건에 대해서 물권의 대상인 물건에 대해서 어디서 규정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민법 중에. 민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물, 즉 형태가 있는 것및 유체물이 아니더라도 관리 가능한 자연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건 그렇게 정의해놓고 그런 물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부동산 아니면 동산. 그럼 부동산은 뭐를 부동산이라고 하느냐? 토지 및그 정착물. 그럼 동산은 뭐를 동산으로 하느냐? 그 부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디서? 민법 총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그래요. 주물, 종물론, 그다음에 원물, 과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주물, 종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저당권을 등기했어요. 집합건물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등기했겠지. 그럼 당연히 건물에는 저당권이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아파트 건물에 102호에다가 저당권 등기했어. 그럼 102호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저당권 실행을 시키면 경매에서 넘어가는 게 102호가 넘어간다는 이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지분인 그 건물을 대지 그 토지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대지권, 이 대지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럴 때 주종관계다 이렇게 되면 주물에 저당권이 등기가 되면 저당권은 종물에도 당연히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권에 등기를 따로 안 해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물 종물 따지는 이유는요, 물건이 두개 이상인데 둘 간의 관계가 주종관계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건 주된 물건에다가 어떤 권리를 정했을 때이 권리가 종물에도 미치느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주물 종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물 종물론. 그 다음에 이제 원물하고 과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과실은 이제 열매 같은 거죠. 열매. 쉽게 얘기하면 수익을 내는 거. 뭔가를 따는 거. 이게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연과실 같은 경우는 저 암퇴지가 있어요.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 이 새끼가 천연과실이야. 그쵸? 이런 과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갑이 돼지인데, 을이 빌려가서 사육하고 있는 동안에 새끼가 나왔어. 그 새끼 누가 갖느냐 이 얘기예요. 즉, 과실 수취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원물 과실 얘기 나온 건 그런 것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과실을 가지는 거고요. 그걸 정상적으로 그 물건에 합당하게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빌려갔으면 그 사람에게 또 과실이 수취가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고. 천연과실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물건의 용법에 맞게 나온 물건을 천연과실이라고 불러. 돼지 뱃속에서 소가 나오면 안 돼. 아시겠죠? 이게 천연과실이에요. 이해하든 법정과실은 자, 건물이 있으면 임대 수익을 얻겠죠? 차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법정과실이라고 불러요. 법정과실. 물건이 어디에 사용됨으로 해서 얻는 수익. 이게 법정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이런 걸 취하게 되면 저당권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과실 수취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차임 어떻게 돼요? 채권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 경매 들어가면 월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가 경, 건물이 경매 들어갔어. 거기 새 들어있던 임차인 월세 누구한테 내야 돼? 원래 누구한테 내야 돼? 경매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냈어요? 소유자한테 내는 거죠. 임대인한테 내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경매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과실수취권이 채권자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한테 내야 돼. 근데 채권자가 누구 있는지 모르고 채권자가 열어주시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지가 배당해줘야 돼. 자기 월세를.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안 내고 온다고. 안 내고 있으면 알아서 보증금에서 제해준다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과실 개념입니다. 원물과 과실 개념 나오는 것들도 결국 과실 수취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급. 월급은 과실이냐 이 얘기죠. 월급이 과실이냐. 그러니까 임금. 임금도 과실이냐 이 얘기야. 과실은요. 물건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암퇴지로부터, 암퇴지는 뭐로 불러요? 물건이라고 부르죠. 어? 돼지 새끼가 나왔잖아. 자, 집. 이거에 임대 수입 나왔잖아. 물건으로부터 월세가 나왔잖아. 이걸 과실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건 과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압류의 대상도 안 되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즘 하고 있죠. 이분이 한 도저주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 민법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경매에서 신경 쓸 부분은 특히 뭐 친족, 신분 부분이나 또는 상속 부분은 별도로 하고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게 물권과 채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계가 물권하고 채권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쭉 내용들을 제목만 좀 해놨어요. 그래서 민법총 측에서 하는 얘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권리는 누가 가지느냐? 주체. 그 다음 그 권리의 대상, 객체는 뭐냐? 그럼 채권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위가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 민법총 측에서 안 합니다.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채권 파트에서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고 대신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표준화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소유권자가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어떻게 하면 소유권이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소유권이 사라지느냐? 이런 권리 변동의 이유, 원인들 중에 가장 흔한 게 일반적인 게 법률 행위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야. 보세요. 내가 저 집을 살려고 해서 사는 거야. 이런 게 가장 흔해. 내가 그 집을 팔려고 해서 파는 거야. 가장 흔한 거야, 이런 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결국은 내가 그걸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저쪽도 그걸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게 합치돼가지고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소유권이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하다 보니까 소유권이 바뀌잖아. 그렇죠? 권리가 변동하잖아요.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런 의사표시가 들어간 거를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게 권리가 변동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의혹해서 하는 거. 즉 법률 행위 때문에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의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권리가 바뀌는 수들이 있어. 이걸 우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정한 요건이 어디에 적혀있냐면 법률에 적혀있어. 그럼 법률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발생하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권리가 바뀌게 되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상속 같은 거. 내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법에서 상속이라는 걸 써놨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상속이 일어나는 거야. 그로 인해서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거지. 이런 거는 법률의 규정 때문에 일어난다. 아시겠죠? 본인의 의사표시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보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 물권 변동이라고 하면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 이런 걸 물권 변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권자가 바뀌는 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하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등기까지 해야지 권리가 바뀝니까?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의사표시를 해서 저쪽하고 사고 팔고 돈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변동시킬 때는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등기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조문은 민법의 물권 파트에 가면 186조, 187조에 나와 있는 얘긴데요. 미리 땡겨서 총칙에서 얘기하는 거 법률행위 행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법률행위는 주로 핵심이 되는 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 얘기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거기 뭐 의사표시에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 사기 또는 강박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를 들면 회사를 때려칠 마음도 없으면서 때려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자, 속마음은 절대로 때려칠 마음이 없어. 왜? 집에 가면 토끼 같은 애들과 여우 같은 와이프가 있거든. 내가 여기를 관두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어떻게든 난 여기서는 안 나갈 거야. 그런데 오늘따라 상사가 날 괴롭히네. 열받았어. 욱했어. 그래가지고 늘상 가슴에 품고 다니던 사직서를 던졌어요. 하지만 절대로 관둘 생각은 없는 거야. 야, 그런데 이 상사가 독하네. 이걸 수리해버리네. 다음날 출근했더니 왜 왔냐? 사직서 수리했대. 집에 가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 절대로 관둘 생각이 없었는데 장난 아니지. 욱해서 던졌는데 그걸 수리해버리네. 자, 이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 게 되죠. 자, 이랬을 때 나는 계속 출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잘린 거냐 이 얘기예요. 자, 의사표시 표시가 어떻게 된 거야? 관두겠다로 됐죠. 그렇죠? 자, 우리가 회사의 고용관계 이런 건 사인들 간의 관계입니다. 고용계약. 여기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관두겠다고 했어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 그렇죠? 그러면 근데 속마음은 관둘 생각이 없다 이거야. 그럼 이거를 잘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지.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내가 사직서 던졌던 내가 회사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막으면 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복직시켜달라. 나는 사직서를 던진 적이 없다. 내심이 그게 아니다. 이걸 주장하면서 복구시켜달라고 이제 청구하는 거야. 그럼 회사에서는 그런 거죠. 뭔 소리냐. 사직서 던져서 우린 절차대로 수리를 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다닌다니 우리 새로 신임도 뽑아놨다 지금. 응? 어쩌냐 이거지. 그랬을 때요 우리가 민법에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부분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민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표시된 대로. 그러니까 뭐야, 사직서 던진 대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사직서 던진 거야 안 던진 거야? 던진 걸로 유효하다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수리한 건 정당하다 이렇게 된 거지. 유효하다 이런 게 된 거지. 그럼 잘리는데 이게 단서에 들어가는 거지. 단서가 나는 속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상대방이 아 얘는 때려칠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욱해서 던진 거야 라는 걸 상대방이 알았다면 알면서도 수리하는 건 그것도 괘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사직서 던진 행위가 무효로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사가 내가 진짜로 던질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건 누가 입증을 해야 돼? 내가. 그렇죠? 사직서 던진 놈이. 입증 책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쉬운 놈이 입증을 해야 돼. 예? 입증에 성공하면 복귀되는 거고 여기 입증 실패하면 그때부터 진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자, 이게 사인관계인데 이런 걸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무원관계에서 또 적용될 때는 또 얘기가 틀려요. 공무원도 욱해서 사직서 던질 수 있잖아. 절대로 관둘 생각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그 관두기 싫은 마음이 국가가 알았다. 알았건 알 수 있었다. 해도 이건 잘립니다. 어디 감히 국가를 상대로 응? 속마음과 다르게 겉다르고 속다른 짓을 하냐 얘기야. 그냥 겉으로 다 처리해요 국가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거나 친인척 중에 공무원 있으면요 욱해서라도 절대 그런 거 던지지 말라고 하십시오. 요즘처럼 공무원이 잘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나도 공무원 시험 좀 공부 좀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통정 허위 표시 뭐 이런 얘기 있고, 허위는 그 통정 허위 표시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사기 또는 강박 같은 건요. 자,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사기.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정말 좋다고 또 어디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속았어. 그래서 샀어. 이게 사기 당한 거잖아. 그러면 그런 게 가짜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로 그런 행위를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속아서 의사표시를 했어. 기망당해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되는 거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일단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요게 사기당해서 한 거다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 대리는 앞뒤가 똑같은 대리가 아니라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너무 썰렁한가? 자, 대리, 요 대리는, 쉽게 얘기하면 법률행위를 누군가가 대신해 준 걸 대리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대리행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매계약을, 내 토지를 지금 팔아야 되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그 계약서 쓰는 현장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를 보냅니다. 뭘 대리할 수 있느냐? 매매 계약을 대리 계약할 수 있게 대리권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임의 대리라고 불러요. 내가 수권 행위,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임의 대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말고 법정 대리라는 게 있어요. 법정 대리.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미성년자는 요즘 미성년자 애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애들이 똑똑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미성년자는 뭔가 좀 덜 성숙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법률 행위를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할 수 있잖아 법률 행위 근데 얘들은 이런 거 하다 보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은 뭔가를 했어도 나중에 당했다 싶으면 뭔가 원래대로 돌려놔주는 게 도와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요.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의미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갖다가 아버지가 사줬어. 17살 먹은 고등학생. 공부도 더럽게 안 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사줬어. 아주 비싼 걸로 사줬어요. 이놈이 그냥 하루 동안 그걸 가지고 만지작 하더니 다음날 들고 어디로 가냐 용산 전자상으로 가는 거야. 갖다 팔아치우는 거지 이제. 팔아치웠어요. 지금 뭐 한 거야? 법률행위 한 거예요. 매매계약 같은 게 법률행위예요. 미성년자가 했어 지금. 물론 상대방은 누구야? 성인이. 그 중고 매입상이겠지. 딱 그래서 100만 원에 팔았어. 100만 원을 딱 주고. 맞지? 그리고 룰루랄라 이제 뭐 썼겠지.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부모가 알았어요. 이걸 팔았다는 걸. 자, 그러면 그건 원래 한 4, 500짜리인데 중고로 해도 한 3, 400 되는 건데 100만 원밖에 안 받았어. 이런 경우 허다해. 그럼 이거 돌이키고 싶다는 거죠. 안 판 걸로. 이러려면 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 자체를 부모로부터 이때 이런 부모들 친권자를 법정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단독으로 했어, 미성년자가. 이런 건 나중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그래서요, 이렇게 뭔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온 애가 어려 보이고 미성년자다 싶으면은 부모 동의서 가져오라고 일단 해야 돼. 왜냐면 기껏 예약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얘가 부모 데리고 와서 취소해버리면 말짱 돈 오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지금 100만 원 지금 팔았다고 그랬죠? 100만 원을 들고 집에 가면서 다 써버렸어. 떡볶이 50만 원치 사먹고. 떡볶이를 50만 원을 어떻게 사먹어? 하여튼 사먹고. 50만 원은 집에 가서 집단에 또 효도한다고 아버지한테 용돈 30만 원 드리고 엄마한테 생활비 20만 원 드렸어. 대단한 놈이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부모가 나중에 보니까 노트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를 데리고 팔았다는 데를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해요. 자기는 동의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취소권은 법정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스스로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되면 우리가 취소권 행사되면 뭐라고 하느냐? 처음부터 없던 게 되는 겁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받은 물건과 돈은 뭐가 되느냐? 원인 없이 주고받은 게 돼요. 우리는 민법상 원인 없이 주고받은 건 부당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당이득이라고 불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반환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 그러면 물건을 산 상가 주인은 컴퓨터를 돌려줘야 돼요. 현물 반환,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미성년자는 뭘 돌려줘야 되냐 이 얘기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면 얘도 받았던 거 돌려줘야 돼요. 근데 미성년자는 특례가 들어갑니다. 또 부당이득 반환할 때 미성년자는 특례해서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존하는 한도. 얘 100만 원 다 썼죠? 그거 안 돌려줘도 되네. 그때 이제 판례가 뭐라냐면 현존하는 한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떡볶이 50만 원어치 사 먹은 거는 사라진 거야. 그거는. 그건 안 줘도 돼. 하지만 부모님 용돈 드리고 생활비 한 거는 그 돈이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돈이 나갈 돈이었다는 얘기지. 그걸 지금 이 돈으로 했으니까 이건 현존하는 이익이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 돈은 돌려줘야 돼요. 얘가 좀 현명하면 그렇죠. 100만 원어치 사 먹었어야 돼. 떡볶이를 100만 원씩 사 먹었어야 돼요. 거기까지 생각이 갈론 같으면 그거 팔아 먹었겠어요. 그렇죠? 요즘 뭐 가르쳐도 안 된 거고 뭐 그렇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막 딱히 뭐 경매가 아니어도 민법상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들은 다 생활과 관련되고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물권법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죠? 15분 남았어요?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15분 동안 또 열심히 또 아름다운 얘기들 해야죠. 자 거기 물권법에 가보시면 물권법은 다시 또 총칙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물권법에 물권 자체의 일반적인 변동이나 뭐 이런 것들 공통되는 얘기들을 여기 총칙에서 하고 있고요. 그 뒤로 가면 이제 개별 물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총칙에 보시면 물권 법정주의란 말 나오죠? 네? 제가 아까 물권 법정주의 뭔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물권의 종류와 내용 이런 것들은 당사자, 사인들 간에 함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만 만들어져요. 이때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뿐만이 아니라 관습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총칙인 또는 물권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옵니다. 물권과 효력. 자, 물권이 갖는 효력, 수많은 효력들이 있어요. 물권이 갖는 효력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경매에서 신경 써야 될 효력은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 요 두 가지 효력이 특히 문제다. 경매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을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쉽게 얘기하면 채권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을이 계약서의 내용은 잔금을 다 치르면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해주기로 했어. 그렇죠? 자 그럼 을이 잔금을 다 치렀어요. 그 순간 을에게 발생하는 권리는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아니죠.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 지금. 그럼 얘한테 지금 뭐가 생겼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뭐 줄여서 얘기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에요. 이게 생겼어 지금. 생겼어. 그러면 이 청구권이 채권적인 성격이 있느냐 물권적인 성격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채권적인 성격이 있어요? 왜요? 그래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요 채권적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얘한테만 청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얘가 소유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약속에 의해서 생긴 권리야. 그래서 채권적이라고 불러요. 이에 반해서
흔하게 예를 들 때 이제 진정 명의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을이 이거 위조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 놨었어요. 갑이 어느 날 등기부를 보니까 예명으로 돼 있어. 준 적이 없는데. 찾아와야죠. 그렇죠? 이럴 때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는 소유권 등기는요, 말소 등기라는 게 없어요. 말소 등기 제도가 없어, 소유권 자체는. 저당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말소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소유권은 말소한다 이런 제도가 없어요, 등기법상.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건 찾아올 때, 얘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시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전 등기. 그럼 얘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이 얘기예요.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소유권을 얘가 허위로 해가지고 가져갔죠? 실제로 소유권이 간 거예요?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해놨어. 이게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예명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보지 않아요. 여전히 소유권자는 얘입니다. 등기부상은 제로 돼 있지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 이런 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권법에서는 물권을 여덟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권을 물권의 가장 기본권이라고 얘기했고요. 점유권을 뭐라고 그랬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권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생기는 권리의 대표가 점유권이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생기는 권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점유권. 그래서요. 물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규정해놨냐면 민법에서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해놨고 점유권을 기반으로 한 물권적 청구권을 또 규정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물권에서는 그런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해서 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반환 청구. 뺏긴 물건 반환 요구해야지.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 내 물건을 내가 사용하고 하는데 방해를 받아. 그럼 침해당하는 거잖아, 내 물건을. 그렇죠? 그래서 방해를 제거해달라. 그 다음에 현실에서 지금 방해 제거나 이런 일은 안 일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해할 염려가 있어. 그럼 뭘 할 수 있다? 예방 청구. 방해 예방 청구. 그래서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종류는 세 가지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가졌다 그러면 이런 내 소유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뺏겼다 그러면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고,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방해될 염려가 있다 그러면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소유권 파트에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돼 있어요. 이거를 다른 물권에서 그 성격에 맞게끔 준용해서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 저당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느냐 이 얘기지.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 반환 청구권 필요 있어요? 저당권자가 원래 그거 점유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잖아. 저당권자는 자기 자신한테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한테 반환을 해달라고 그래야 돼? 채무자나 원래 소유자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이 그 물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모양으로 간다는 거, 준용해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점유권과 관련해서도 또 물권적 청구권. 자, 점유권자가 점유하고 있어. 이게 점유권이잖아. 그러면 이게 물건을 뺏기면 어떻게 돼? 점유권을 침해받은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점유하고 있는데 방해를 받아. 그럼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데 방해할 염려가 있어.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것들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정이 되려면 그 물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 기본적으로 보면. 얘 물건이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안 하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문제예요. 소멸시효.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고 이렇게 되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일반적으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단기 소멸시효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에 걸려요. 그럼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 얘기죠. 기본적으로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채권적 청구권은 뭐처럼 다룬다? 채권처럼 다룬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렇죠? 그다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존재하는 한 보호하기 위한 힘이잖아요, 이게. 그럼 보호하기 위한 힘이 있어야지. 이게 소멸시효에 걸려가지고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채권처럼 취급한다. 이런 게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멸시효의 반대말로는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 거기 보시면 물권 변동, 총칙의 물권 변동 이렇게 나오는데 물권 변동. 자, 아까 물권행위, 법률행위 한다고 그랬죠? 뭐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말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186조, 요게 187조야. 요게. 그러면서 이제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소유권 파트에 가면 취득시효에서 나와요.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률행위나 이런 거 말고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여기서 이제 소유의 의사를 줄여서 뭐냐면 자주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그러면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거 이 시점부터 20년간 여기를 점유했어. 내 땅이려니 하고. 여기에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냐? 간명의로 돼 있어요. 20년이 딱 됐을 때도 등기부에 보니까 간명의로 돼 있어. 여기에 지금 A가 지금 이렇게 점유를 했어요. 그럼 20년이 딱 됐을 때 그냥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등기 신청하느냐? 이때 명의인인 갑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등기 신청,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런 게 있어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등기 명의, 20년이 되는 순간에 등기 명의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돼. 그럼 얘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주겠다고 버티면 결국 소송 가서 얘가 입증하면 해줘야 돼. 이런 상황이야. 이럴 때 얘가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 얘기예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자, 20년 딱 되는 순간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고 그랬잖아. 아직 못한 거죠? 그럼 소유권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요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학설이나 이런 데서. 근데 판례가 그리고 다수설의 입장이 뭐라고 하느냐,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20년이 딱 되는 순간 얘는 얘한테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구를. 그런데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얘가 지명의로 돼 있으니까 을한테 팔아치웁니다.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들어갔어요. 이제 얘가 등기 신청하려고 등기부를 딱 띄워봤더니 누가 나와? 을이 나와. 얘 등기 청구권은 갑을 상대로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을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을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갑한테 쫓아가서 청구하면 뭐 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바뀌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청구를 해야 돼. 그럼 또 얘는 또 이런 게 얘가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해줘야 되잖아. 안 해줄 수가 없잖아. 해주긴 싫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 싹 팔아요. 이거 악의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선량풍속 기타 사유질서 반한다 해서 이것도 무효가 되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등기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지방에서 논마지기 팔았어. 얘 대개 이제 얘 조상이나 얘 아버지나 어머니가 팔은 거야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여기는 이제 뭐 병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상속돼서 갑으로 바뀌어. 그렇죠? 그리고 등기 명의는 이게 갑이야, 20년째.
청구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 밭 이렇게 샀는데 돈 주고 다 샀어. 논마지기 샀어. 등기 안 해요. 가서 자기 거니까 그냥 열심히 농 갈고 밭 갈고 해. 그런데 20년째 딱 됐어. 등기부 봤더니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지. 그때 가서 등기 신청한다고요. 인정해준다고. 그래서 취득시효로. 근데 해주기 싫으니까 이거 싹 바꾸는 거지. 이거 알고 그러면 이거 선량품속 기타 사유지에서 반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무효가 되고. 근데 모르고 했어. 알고 했다는 걸 얘가 입증해야 돼. 모르고 했어. 그럼 얘는 이거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또 생각합니다. 뭔 생각을 하느냐. 20년이 되는 순간에 있는 놈이 누구든 간에 그놈한테 청구할 수 있다며. 뒤에 바뀌니까 못 청구하는 거잖아, 얘한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요만큼 뒤로 당겨. 여기서부터 20년. 어, 들어가네. 그런 머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머리를 쓴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법원이? 처음부터 이걸 주장했고 이런 게 안 밝혀졌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밝혀졌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이걸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고 무조건. 이렇게 된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밑에 권리변동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지난 시간까지 주로 이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들을 어떻게 활자가 됐는가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